형제 형님 원샷 이렇게 딱 받고 뭐 이런 거는 한번 했었는데 그래. 거의 말은 없었죠. 예. 아 그러면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? 아 그래서. 아 그때 인기가요 할 때 그러면은 공 던져 그래. 같은 반이었다고.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엔 또 너무. 공 던져 이러지 그랬어. 나 공 던져. 그건 네. 제가 너무 미안해요. 아, 아닙니다. 진짜. 그 당시 이제 김희선 씨도 네. 어려가지고. 어리고 그쵸? 그러니까. 우리 네. 애들이다 보니까 친할 수 있어요. 네. 또 우리 애들 시기가 또. 다음 주는 또 우리 MC들 돌아가면서. 아, 난 이럴 수 없지. 자, 아, 이번 품은 누굽니까? 천명훈 씨 풍문인데 네. 아 이게 이번에는 좀 이게 웃자고 내놓은 풍문이 아니에요. 지금 이 얘기해도 돼요? 그러니까요. 이게 되게 분위기가 좋아서 내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천명훈 핫잭 까닭지 퇴출 위기 멤버들에게 미움을 사서 교체 수순을 밟고 있다. 글쎄요. 아 근데 진짜 안가 보다. 왜냐면 나머지 네 명이 애써 굉장히 태연해. 부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에이 말도 안돼 이런데 글쎄요. 거기 약간 떨림이 있었어요. 이게 아니라 아 바람 잘 잡네. 잘 잡는다. 그죠? 나 깜짝 놀랐어. 근데 약간 연기자가 좀 다르죠. 저도 네. 아,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핫잭까지는 뭐 그런데 알지는 약간 좀 아닐 거라고 믿고 있고요. 예예. 그리고 또 이제 농담처럼, 그러니까 농담처럼 약간 하는데 글쎄요. 그러니까 아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? 아이고 또 매절 끝에 좀 그런 거 있다고. 아니 토크를 풀어주셔야 될 텐데 아니 지금 이게 풀어주세요. 네. 예. 아 질문이 왜 이런 늘 저런 연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. 네, 맞아요. 저 공룡 선생 출신 아니야. 정말 이런 거 했으니까 이러고 이거 요즘 이런 연기 잘하는데 그리고 연락도 되게 좋아해. 아니 인터뷰 때 한 시간 동안 그렇게 우울해하셨대요. 네. 뭐 많이 혼난다면서요 멤버들한테. 아 그거는 매주 혼나요. 맞나요? 네, 많이 혼나요. 1,150화? 네 매주. 우리랑 있을 때 뭔가 불씨를 항상 만들어요.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가 되게 좋은 얘기인데 얘 한마디를 딱 던지면 네 명이 다 화가 나는 말을 뭔가 해요. 그러니까 다 동시에 화가 나요. 화는 똑같이 나요. 근데 데니 씨는 이렇게 참고 토니 씨는 나 갈게! 그러고 막 가고 저는 명훈아 나 잠깐 와봐 하면서 저는 계속 설득을 하고 지원 씨는 이야! 정말 화를 내고 지원이 이랬어요 그때 야, 너 나랑 싸울래? 뭔데 그래 뭔데? 뭔데 뭔데요? 그러니까 얘가 제가 그러니까 좀 말주변이 조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. 옛날에 이거 좋았는데. 네, 근데 의도한 거 좀 다르게 나오거나 어떻게 보면 우리는 되게 심각해요. 일 얘기를 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앨범을 낼까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? 되게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가만 이렇게 있다가 한 잔 먹고 막. 이렇게 안주 먹고 나야?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. 하잖아. 계속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뭐야? 들어지게 아 그래요. 저희가 집중해서 하면 이제 계속 옆에서 그래요. 대화 같은 거 자기 혼자 그냥 멋쩍으니까 헛기침을 하는 건데 헛기침을 해서 뭔가 얘기를 하려나?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때 이제 말을 해요. 근데 저희는 A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이게 지금 요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가볍게 얘기해요. 그러니까 저희는 되게 심각하게 아 이렇게 하는 건 어때? 좋을까 나쁠까?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을 때 명훈이는 그 안 될 것 같은데? 이런 식으로 이거 아버지 알겠다. 왜냐면 하셨던 얘기인데 왜냐면 이렇게 다들 심각하게 일해야 되나 이러는데 가만히 있다 그냥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그냥 딱 해버리고 그러니까 제 마음은 누구보다 그 심각하게 사실 말씀드린 거예요. 심성을 심사숙고해요. 우리가. 제가 명훈이를 좀 많이 지금까지 유심히 관찰을 했어요. 근데 빰빰빰빰빰빰빰 이런 거 알겠죠?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?
회의할 때 저는 회의할 때 회의할 때 막 이런 거 지우디 춤 아니야 지우디 춤 맞아요 근데 저런 거 제가 그 지휘에서 진지하게 얘기해 주는데 저거는 또 천명호 씨 나름대로는 어 데니야 고마워라는 뜻 아니에요 그래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자기 칭찬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쑥스러우니까 뭔가 해주긴 해줘야겠고 이게 언제적 춤이야 지우디 노래니까.